자, 여러분,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뭐 지방직 7급이 끝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경찰 간부 시험이 있지만, 사실상 뭐, 올해 모든 시험이 일단락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 간부는 워낙 뭐 소수직열이라,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포함하면 365문제가, 공개된 기출 문제가 365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직 7급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면, 지방직 7급은 지금까지 뭐 어렵게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작년 지방직 7급이 특별히 좀 쉽게 나왔고, 2012년 지방직, 13년 지방직, 2012년 지방직은 좀 지방직 7급은 좀 쉬웠구나. 2013년, 14년 비슷했고요. 작년에 2015년이 좀 쉬웠습니다. 이번에도 2013년, 14년하고 비슷해요. 굳이 따지자면 작년 7급 지방직이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올해 국가직 7급이나 서울시 7급보다는 다소 쉽지 않냐. 반 문제나 한 문제 차이 정도로 좀 쉽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직 7급이나 서울시 7급 같은 경우에는 쌤이 직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80점. 자, 80점 또는 자, 컷이 좀 높은 직렬은 85점. 요 정도면 합격권이다. 그렇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 지방직 7급은 85점 또는 90점 정도면 합격권이다. 90점 받은 사람들은 좀 잘 본 케이스고, 85점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선방한 케이스고, 80점은 좀 아쉬운 점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5점이나 70점은 사실 한국사 때문에라도 붙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국가고시센터는 내부적으로 7문제, 35%를 거의 확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7문제, 35%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금 시험 친 지 지금 아직 한 시간이 안 돼서, 저도 뭐 문제를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가답안 내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제가 문제를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제가 만약 수험생이라면 요 세 문제가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국시대 도성은 자 요거 사실은 뭡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문화유산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고구려의 초기 수도인 졸본성과 국내성을 구별할 수 있냐?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소 좀 생소한 주제가 맞습니다. 뭐 교과 내용에서 많이 배웠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유산과 관련된 게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6번 문제는, 사실 뭡니까? 다소 좀 이렇게 생소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요건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을 좀 발휘를 해야 되겠죠. 짝짓기를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짝짓기를 하면, 뭐, 경덕왕 두 개가 나오니까 사실, 자료가 뭔지 잘 몰라도 뭐 사실 자료는 저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했죠. 하지만 한 명은 기역은 신문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덕왕이고 나머지 두 개가 경덕왕이니까 당연히 경덕왕 짝짓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16번 문제는 다소 생소하지만 약간의 문제 푸는 스킬을 동원하면 충분히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9번에 이제 연안박지원인데 뭐 그래도 지금 이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 박지원 말고는 답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보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하고 이제 한 문제씩 이제 찬찬히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올해 기출이 된 365문제, 많죠? 이 많은 문제 중에서 사실, 진짜 명백하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확 넘어서는 문제가 과연 몇 문제가 되겠습니까? 진짜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네다섯 문제. 진짜 아무리 넓게 잡아도 1년에 열 문제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열 문제 진짜 넓게 잡아도, 정말 넓게 잡아도, 365문제 중에서 사실 고등학교 교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열 문제가 채 안 되거든요. 그걸 서로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제가 공시 강의를 지금 4년 반 동안 했는데 매년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범위를 확정해야 된다.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플러스 2%, 3%. 그 다음에 이제 자
9급은 뭐 사실 기출 문제만 잘해도 되고, 7급은 자 문제 푸는 스킬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 변형 문제, 동형 이렇게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험 치는 날 분명히 제가 이런 걸 보여드려도 뭐 한 조금만 더 지나면 소위 이제 각 학원 알바들에 의해서 결국 뭐 쌤의 이런 노선이 좀 잊혀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외롭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 그대로 너무나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제가 기본 강의가 3,600분이고 자 그다음 이제 제가 뭐 기출 문제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65문제가 기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게 1년에 몇 문제가 나오냐고. 좀 짜게 잡으면 4-5문제. 아무리 정말 넓게 잡아도 1년에 한 7-8문제를 넘지 않습니다. 그거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자, 뭡니까? 만점이나 95점. 아무리 짜게 잡아도 90점 맞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쌤하고 한 문제 한 문제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1번은 이제 뭐, 신석기 시대, 자, 동무덤과 널무덤 이제 철기 시대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가 아주 쉽고요. 그건 요건 쌤이 좀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도 이건 난이도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근초광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2번은 무왕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뭡니까? 4번은 성왕이고,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이제 백제왕들 중에서 뭐 아무래도 무슨 뭐 동성왕 정도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3번 문장 가지고 확실하게 분석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3번 문제 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과점법의 특징이 1번, 2번, 3번은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4번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급전도감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전민변정도감은 설치와 폐지를 여러 번 거듭했는데, 뭐 사실 공민왕 때의 전민변정도감이 토지개혁을 하는데 이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 과점법 개혁 당시에 이제 이 전민변정도감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쌤 저는 조금 고민했어요. 하지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거 교과서 문장이잖아요. 알겠죠? 뭐 쌤이 뭐 군전 이야기는 기출도 두어 번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뭡니까? 과점법 1과부터 18과까지 1과는 150결, 18과는 10결. 이건 제가 그 요 수치는 애우라고 제가 PPT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뭡니까? 이거 뭐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3번 문제는 저는 사실 이거 난이도가 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 난이도가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 스킬도 조금 부족하신 거고 개념 공부, 과점법 아주 시험에 잘 나온 건데 개념 공부도 좀 안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갑니다. 자, 4번에는 뭐 아무래도 이게 전형적인 어떤 사료 해석이 좀 들어가는 거죠. 자, 요 4번은 어떻습니까? 쇠국이라고 하는 힌트로 봤을 때 이게 자, 여기서 아마도 흥선대원군이 아니겠냐라고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흥선대원군을 봤더니까 뭐 동그라미 1번은 김홍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뭐 해상공고 주칙을 내린 건 고종이 했고 동그라미 3번은 자, 뭡니까? 이건 왕비, 자, 민비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을 보시면 뭐 5번은 좀 쉽죠. 자, 요거는 이제 한국 강복군인데 뭐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쌍성버전 2는 요건 이제 한국 독립군 지청천 부대고요. 동그라미 3번은 요건 뭡니까?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이게 이제 나중에 조선 의용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러시아 적군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다. 요건 아마 뭐 서일이 이끄는 청산리 전투 직후에 대한독립군단 그 자유참변할 때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까지는
아직까지는 뭡니까? 난이도 중짜리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6번. 자, 드디어 이제 6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가 맞죠. 자, 여러분 6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고구려가 수도를 세 번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졸본에 있다가 여기는 국내성으로 옮겼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이게 거리가 거의 80km 가까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있는 이 졸본성 자리로 추정하는 게 오녀산성이죠. 오녀산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국내성을 지키기 위한 산성이 환도성이죠. 환도성. 우리가 보통 이제 산성자 산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가 환도성. 요건 이제 오녀산성. 이게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부여는 어떻습니까? 부여의 나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여의 나성도 이게 백제 문화 그 역사 유적지구로 이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평안 그러니까 평양에 이것도 이제 장안성이라고 부르긴 해요. 이거 교과서 표현이기도 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신라는 명활산성이나 뭐 이런 지금 이제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 포함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을 조금 하셨겠지만 아마 정답되는 것은 동그라미 4번밖에 없을 거고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동그라미 1번 가지고 이것도 장안성이라 부르나? 국사교과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이고 알겠죠? 자, 이건 이제 뭐 백제 역사 유적지구나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기출이 몇 번 됐으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갑니다. 자, 여러분 7번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계속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하는 게 박유열전 아닙니까? 박유가 처첩을 여러 번 거느리자고 했다가 당시 이제 뭡니까? 이 부녀자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가지고 이 제도를 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박유열전이고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실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뭐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자, 요 8번 문제가 전형적인 이제 수능 스타일의 문제인데, 뭐, 아간 파천 기간이라고 하면 1년이잖아요. 자, 그때 어떻습니까? 정답될 게 4번밖에 없습니다. 백동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부님이 뭐라 그랬어? 갑오개혁 때부터 광무개혁 때까지 한 10년 동안 우리 조선 정부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던 게 백동화 아닙니까? 전환국에서 이 백동화를 발행을 했죠. 이 백동화는 특히 갑오개혁 때,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 제정되고 은본위제가 확립되죠. 자, 그렇지만 은화는 거의 발행되지 않고 은화의 보조 화폐인 백동화가 주로 이 시기에 발행이 돼서 유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은 가능해요. 하지만 동그라미 1번의 전차 1899년 아닙니까? 그때 개통된 거니까 아간 파천 시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성순보? 자, 갑신정변 일어난 날 윤정기가 뽀사졌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 맨날 강조하잖아요. 동그라미 3번에 대한천일은행 1899년 제가 이거 연도감각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근대적인 금융기관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알아두라고 하는 건 딱 세 개였어요. 조선은행, 한성은행, 자 그다음 뭡니까? 대한천일은행. 대한천일은행 우리 동경모의고사 그다음에 자 우리 천재 이런 데 보면 연도 알아야 푸는 문제 이 대한천일은행 연도 1899년 이 연도 알아야 푸는 문제 제가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은행 배지 있죠? 1899라고 쓰여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바로 이 대한천일은행이거든. 분명히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 한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정답될 건 4번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문제, 이 8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6번과 8번을 난이도 중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갑니다. 자,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 뭐, 토지조사령에, 자, 황무지의 국유지 편입을 규정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하지만 나머지 1번, 2번, 4번이 워낙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약간 이것도 이제 문제 푸는 스킬과 관련된 거죠. 사실 3번밖에 정답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토지조사령이라고 하는 건그 말, 토지조사 사업에 국유지 편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맞는 말이에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국유지가 이제 황무지나 이런 것들이 역둔토나 뭡니까 이 미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결과적으로 뭐 이건 맞는 얘기지만 토지조사령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토지조사령은 말 그대로 뭡니까 토지를 이렇게 토지의 소유권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3번이 자 바르지 않다. 자 여러분들이 9번에 아마 조금 고민은 했겠지만 사실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합리적인 정답은 뭐 동그라미 1번이나 2번이나 4번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고 합리적인 정답은 3번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10번 문제 갑니다. 자 요건 이제 내공이 좀 약한 분들은 이 문제 틀릴 수도 있죠. 사부님이 이게 뭡니까? 정답. 이게 3번이 인종대입니다. 인종대. 아, 이 사람들이. 아, 제가 서긍의 고려도경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이 비색순청자를 천하의 명품이라고 극찬한 그 서긍의 고려도경이 그 서긍이 자 바로 우리 고려의 뭡니까? 사신으로 왔을 때가 이자겸이 권력 잡고 있을 때란 말이야. 인종대란 말이에요. 인종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칠제 나왔으니까 예종, 2번은 기자사당 숙종, 3번이 인종이고 4번이 현종 아닙니까?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알겠죠? 아마 자 10번 문제는 저는 사실은 난이도 하라고 생각하지만 수험생들은 이 10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한네 문제 정도를 난이도 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11번은 가는 뭐 부여고 나는 옥저가 되겠습니다.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12번. 자, 12번도 문제는 쉽죠. 순서대로 하면 니은이 고국천황 2세기 후반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역이 4세기 초 미천황 때. 그다음에 이제 티긋이 5세기 장수왕 때. 리을이 이게 뭡니까? 7세기 령요왕 때, 보장왕 때 이때죠. 그러니까 정답은 쉽게 3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자, 13번은 뭡니까? 말장난 쳐놓은 거죠. 조선통신사가 뭡니까? 10여 차례 일본에 파견된 거고 막부의 쇼군이 쇼군직을 습직을 할때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매년 보낸 건 아니죠. 매년이라는 이두 글자를 장난을 친 거죠. 하지만 사부님이 뭡니까? 조선에서 명으로 보낸 건 조천사, 청으로 보낸 건 연행사라고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건 이제 새로 생긴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이런 걸좀 강조를 하지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4번의 팔포무역에 대해서도 쌤이 말씀을 수업 시간에 좀 드렸습니다. 인삼 여덟 꾸러미를 휴대할 수 있다. 역관이나 사신을 호종하는 사람들이. 자, 뭐 이거는 뭐 쉬운 얘기고, 요건 뭐 말장난만 조심하시면 되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14번. 뭐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 12개조에 포함되는 거. 자, 무명의 잡세를 일체 폐지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은 갑신정변 10 아니 그러니까 갑오개혁 뭡니까? 그러니까 갑오개혁이죠. 홍범 14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자뭐 이게 뭐 동그라미 3번 같은 뻔할 뻔짜죠. 이게 뭐 헌의 6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또 15번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15번은 이게 이제 결국 뭘 묻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대한제국 광무개혁을 묻고 있는 거죠. 대한제국 광무개혁을 묻고 있는 건데, 뭐, 공무아문, 무슨 아문자가 들어가면 이건 뭡니까? 파라문, 요 파라문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은, 자, 요건 이제 제1차 갑오개혁 때의 관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제국에서 근본이제를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됐다. 1902년, 3년쯤에 근본이제를 시도했지만 잘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공학교와 광무학교? 뭐, 요거 우리 교과서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문제는 동그라미 1번인데, 근데 이 문제는 동그라미 1번이 다소 생소한 표현이지만 이게 서울시 7급에, 2014년 서울시 7급에 이게 기출된 문장이잖아요. 이 문장이. 2014년 서울시 7급일 거예요. 아마 뭐 찾아보면 그럼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15번 문제도 다소 생소한 감은 있지만 뭐 이게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면 광무개혁은 원래 서울시의 단골 주제거든요. 서울시 7급에서 원래 광무개혁, 대한제국을 단골로 내거든요. 이번에는 지방직 7급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사실 이거는 공부를 굉장히 넓게 한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서 경덕왕을 뽑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경덕왕을 뽑아주지 않아도 아니 이 왕때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이건 뭐예요? 신문왕이잖아. 기역은 신문왕이고 석굴암 그 다음 불국사 니은과 리을이 이게 무슨 왕때냐고 이게 어? 이게 경덕왕이잖아. 경덕왕. 근데 만약에 성덕대왕 신종이면 경덕왕이겠지만 성덕대왕 신종이 아니라 성덕대왕 신종보다 한 30년 정도 빠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 바로 상원사 동종이 나왔잖아. 상원사 동종은 이게 성덕왕 때죠. 이것도 뭐 옛날에 기출이 상원사 동종하고 성덕대왕 신종이 어느 왕 때인지 뭐 이런 걸 묻는 기출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6번 문제는 사실 이거 경덕왕 때는 여기서 뽑아주기는 좀 어려워요. 이걸 뽑아준다는 것은 역사 교양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걸 뽑아주기 어려워요. 하지만 뭐 기용님 디글리를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17번 문제. 뭐 쉽죠? 기역의 법법은 세죠. 니은의 방군수포는 16세기 초에 중종 연간에 이 방군수포가 성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티그세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 한 거고 리얼에 선무군관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균역법이 들어가는 거니까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죠. 17번 문제는 뭐 큰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지방직 7급에 2014년인가 나왔던 문제 그대로 또 다시 냈는데 완전히 2년 만에 똑같은 문제를 또 냈는데 이 새끼들이. 자, 국조보감은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했죠. 이건 쉽게 정답이 골라지고요. 2번 선택지하고 4번 선택지 이거 2년 전에 낸 문제 기출문제 그대로 다시 낸 거예요. 이게. 한번 기출문제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18번 문제는 어렵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9번 문제를 조금 아마 생소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봤더니까 이거는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당시에 양반 문벌 제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조선후기의 문인 바로 뭡니까? 연암 박지원을 여기서 떠올려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결국 박지원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인 거죠. 이건 뭐 내가 봐도 난이도 중상급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는 뭐 정제두고 정제도가 문장가로서 뭐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사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목인데, 뭐 사실 요건 좀, 제가 봤을 때 3번과 4번은, 좀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하려고 오답 유도를 위해서 이제 던져준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박지원과 정제도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9편의 전을 지어 세태를 풍자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힌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박지원의 한문소설이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 게 9개거든요. 그 연암 박지원의 한문소설을 통해서 당시 양반 문벌제도를 당시 세태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게 아마도 이건 뭡니까? 조금 수준 있는 자료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요건 뭡니까? 뭐 여운형이고요. 엔도하고 여운형이 일제가 폐망하는 날 만난 이야기,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이 쉽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국가직 9급 정도나 그거보다 살짝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국가직 7급이나 서울시 7급보다는 확실히 쉬운 거 맞아요, 이게. 한 문제 정도 차이로 쉬운 거 맞아요. 근데 뭐 좀 상급 문제는 없고요, 솔직히. 상급 문제는 없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는 19번 연합 막지원 찾아내는 거, 16번 약간 문제 푸는 요령, 스킬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도 약간 생소한 편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한
7문제 정도가 난이도 뭐 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난이도 중에 가깝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혀 정답을 못 골라줄 문제는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정답을 고르는데 좀 애로가 좀 있을 법한 문제가 6번. 자, 요거 이게 뭡니까? 환도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졸본성하고 국내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풍부하게 다루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초등생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6번 같은 문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다음 이제 16번에 경덕왕을 뽑아주는 게 좀 어려운데 선택지를 잘 활용하면 보기를 잘 활용하면 정답은 똑 떨어지죠. 그다음 이제 19번도 자료에서 박지원을 골라주기가 조금 애로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주어진 그 사료의 그 문장들을 통해서 이게 박지원이 아닐까 라고 이제 답을 압축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세 문제가 좀 체감적으로 좀 어려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8번, 9번, 10번, 15번 이런 문제는 뭐 살짝 어려움이 좀 있지만 이런 걸 뭐 9준생들도 아니고 7준생들이 이런 걸 골라주지 못한다. 요건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쌤이 이제 짧게 해설 강의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뭐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시즌은 다시 이제 2017년 시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2017년도 쌤을 믿고 쌤 노선대로 공부하시면 아주 적게 공부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뭐 이런 시험이 나오면 만점 받는다고 제가 큰 소리 치진 않지만 뭐 이런 정도 문제면 충분히 우리 수업 시간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룬 정도만 공부해도 뭐 95점 정도는 무난하지 않냐. 정말 양보해도 뭐 한 90점 정도는 충분하지 않냐. 뭐 그 정도면 합격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로 분석 강의,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